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수영을 정리하는 것도 참 일이죠.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만 밀면 끝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왜 이렇게 수영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영 대신에 키가 좀더 컸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면도가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면도를 하는 맛이 있는데요. 거울에 비친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모습이 왠지 터프한 영화배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면도를 깔끔하게 마친 모습은 아주 댄디한 신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면도를 하는 시간은 나만의 자아도취 타임인 거죠. 저는 귀차니즘 때문에 주로 전기면도기를 사용하는데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짧은 시간 내에 면도를 후다닥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제품을 소개해드릴지 벌써 아시겠죠? 오늘은 샤오미 미즈아 전기면도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이번 제품은 샤오미 초기 버전 면도기와 디자인은 비슷하지만 구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면도기가 들어있고요. 추가로 세안용 브러쉬와 구렛나루 정리기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전 버전은 충전독이 있었는데요. 이번 버전은 C타입 케이블로 충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전독이 사라지면서 고급스러움이 없어진 반면에 케이블 충전으로 바뀌면서 호환성이 좋아져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충전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면도기를 청소할 수 있는 작은 솔도 들어있고요.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파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들어있네요. 제품의 구성을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굉장히 비싼 브랜드의 제품처럼 상당히 고급스럽게 구성되어 있고요. 함께 구성된 제품의 퀄리티 하나하나가 아주 훌륭합니다. 벌써부터 진짜 구매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미 유사한 디자인의 초기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초기 제품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디자인은 훌륭했지만 마감이 최악이었는데요. 사용할 때마다 붙어있던 부속품들이 떨어져 나갔고요. 사용한 지 1년 만에 면도기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매할 때 조금은 조심스러웠는데요. 문제점들은 당연히 개선이 되었겠죠. 예전 제품은 칼망에 있는 동그란 부분이 아주 쉽게 떨어져 나갔는데요. 이번 제품은 어떨까요? 잘 붙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사용해 봐야 알겠지만, 다행히 단단하게 잘 붙어 있네요. 제품의 디자인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샤오미 제품은 항상 어설픈 곳이 어디 하나는 꼭 있는데요. 이 제품은 무결점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마감이 엄청 뛰어납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에 지문 방지 페인팅이 되어 있어서 지문 자국이 전혀 생기지 않고요. 그립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건 정말 작정하고 만든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번 제품은 디스플레이가 추가되면서 좀더 고급스러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남은 배터리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언제 충전을 해야 할지 쉽게 알수 있고요. 배터리가 5% 이하가 되면 숫자가 깜빡깜빡 전멸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남은 배터리가 표시가 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데요. 뭐 그냥 보는 맛이죠. 제품 몸통에는 3개의 아이콘이 표시되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회오리 모양의 아이콘은 3개를 가속 모드로 했을 때 표시되는 아이콘입니다. 샤오미 면도기는 표준 모드, 가속 모드 이렇게 두 가지로 3개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버튼을 1초 정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색이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 수염이 별로 많지 않다면 표준 모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수염이 밀도 있게 많은 분들은 가속 모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TMI. 여기서 갑자기 추가 정보를 더 드리면 이 제품은 소형 전기 모터 세계 최대 제조업체인 마부치 모터의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모터가 들어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자물쇠 아이콘은 차일드락 기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제품이 꺼진 상태에서 버튼을 3초 정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제품이 잠기게 되고요. 다시 한번 3초 정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락이 풀리면서 제품이 켜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사용하는 물건에 유독 관심이 많은데요.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일 것 같습니다. 면도기 내부에 털이 얼마나 차 있는지 굳이 확인을 해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데요. 이 제품은 털이 가득 차 있거나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물방울 모양의 라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품의 문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도기는 성능이 좋아야 하는데, 에이, 중국산 면도기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샤오미 면도기의 메인 칼날과 칼망은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철강 제조 업체인 JF 스틸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세컨드 칼날은 스웨덴 회사인 샌드빅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품인데 내부 부속품들은 상당히 글로벌하네요. 면도기 헤드는 고정된 게 아니라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칼망 부분도 굴곡진 부분에 잘 밀착이 될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칼날이 360도 회전을 하면서 면도가 되기 때문에 성능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할수 있고요. 조금 오래 사용하면 칼날이 마모가 되긴 하지만 칼날 자체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관리가 불편하진 않을까요? 샤오미 면도기의 방수 등급은 1m까지 침수가 돼도 사용할 수 있는 IPX7입니다. 습식, 건식 면도 두 가지 모두 가능하고요. 면도기 날이 모두 분해가 되기 때문에 물로 아주 깔끔하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면도기 헤드의 윗부분을 먼저 분리하고요. 지지대 가운데 있는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지지대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칼날이 아주 쉽게 빠지게 되죠. 그리고 풀 충전을 하면 60분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략 2개월 정도 면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헤드를 교체할 수 있다는 건데요. 헤드를 교체해서 면도기를 세 가지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헤드를 교체하는 방법은 아주 쉬운데요. 헤드를 잡아당기면 손쉽게 빠지게 되고요. 다른 헤드로 이렇게 교체하면 됩니다. 구렛나루 정리기는 사실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디자인이 매우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칼날을 뒤쪽으로 결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세안용 브러쉬는 안 그래도 제가 구매하려고 했던 제품이었는데요. 구성에 포함되어 있어서 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브러쉬는 2만 개의 미세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만져보면 까칠하고 뾰족한 느낌이 아니라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요. 대나무 활성 분자를 사용해서 모공에 있는 기름과 오염물을 세척해 준다고 합니다. 사실 세안이 메인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진동하면서 세안이 되겠구나 싶었는데요. 전원을 켜보면 상당히 속도감 있게 회전이 됩니다. 피부 관리를 아주 제대로 할수 있겠네요. 그럼 샤오미 면도기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면도기는 절삭이 상당히 잘 되고요. 구렛나루 정리기는 와, 성능이 기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안용 브러쉬는 얼굴에 사용하면 떼수건을 사용한 것처럼 따끔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사용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성능은 아주 좋네요. 샤오미 미지아 면도기는 6만 원 정도로 저렴하지는 않지만 6만 원 이상의 기능은 충분히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디자인과 마감이 정말 뛰어나고요. 면도기 하나로 세 가지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점도 없어서 샤오미 제품 중에는 거의 탑인 것 같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